네, 오늘은 제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 추억을 되살려서 영상을 좀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9월에, 가을에 제가 다녀왔던 곳인데 제주도에 서해안 일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에서 배 타고 도착한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한 제주도 여행이었는데요. 가장 설레었던 이 풍경을 마음에 담고 제가 다녀왔던 서해안의 16군데를 소개를 할 건데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용두암부터 해가지고 이오태우 해변, 그리고 하계애월 해안도로, 곽치해변, 합치해변, 그리고 제주 바다정원, 수월봉에 이르는 이 코스를 다녔는데요. 네, 첫 번째 용두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주항이나 공항에서 갖고 와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죠. 산은 평소에 상당히 많은데요. 이곳은 일몰이나 일출 때 찾으면 더 아름다운 풍경을 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무지개 해안도로입니다. 제주 북쪽 바다의 감성을 담아낸 이 코스인데요. 제주 올레길 코스 17코스 중에 한 곳입니다. 다양한 공원이 있는데 어영서 공원에 특히 참 이뻤던 어떤 그런 추억이 어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앞에 감성과 해변의 예쁜 감성이 어울리고 아름답고요. 네, 저 앞에 있는 도두봉도 보이는 이곳은 제주공항 바로 뒤편에 위치한 곳으로서, 그리고 제주 올레길 17코스의 그 감성을 담아내는 멋진 곳이랍니다. 제주의 맛집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알려지지 않은 곳을 좀 가끔 갑니다. 이곳은 이쪽에 시외버스 터미널인데요. 그 안에 있는 곳입니다. 이런 데가 맛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평가가 좋아서 한번 먹어봤는데 아, 참 괜찮았습니다. 일단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이 고기국수와 깔끔한 반찬, 그리고 이 맛있는 순대국밥까지 가성비 상당히 좋았던 남촌식당, 한번 지역 주민 소개하는 이곳도 한번 다녀보십시오. 이오태우 해변은 워낙 유명한 해변입니다. 제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규모는 크진 않지만 위치가 참 좋아요. 그리고 이곳은 야경 보기도 좋지만 저렇게 넓은 모래의 사장하고 빨간 하양 말등대가 이곳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 있고요. 잠시 들려도 상당히 괜찮았던 곳 한번 다녀보세요. 다음은 구엄리 돌염전입니다. 해수를 흙으로 막아가지고 소금을 얻었던 예전의 염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남아서 가끔씩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돌염전 모습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나가면서 살짝 들려서 이곳의 풍경 마음에 담아도 좋고요. 이 주변에는 이 기암괴석들이 상당히 이쁘게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상을 하면서 구엄리 돌염전도 한번 지나가다가 잠시 차를 멈추고 서봐도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어떤 드라이브 코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하계애월 해안도로입니다. 하계부터 해서 애월까지 이어진 해안도로는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쭉 펼쳐져 있고요. 이렇게 바다와 그리고 도로 옆에 있는 자연까지 이 감미로움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드라이브 할 때 하계애월 해안도로 이곳을 꼭 가야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다녀보세요. 다음은
애월 카페 거리라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애월 쪽에 사실은 아까 그 하계 애월 해안도로 옆으로 상당히 많은 카페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중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유명하지만 이곳은 카페가 좀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이 서해 바다의 풍경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 커피 한 잔 그리고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힐링을 하고 잠깐 쉬었다 가도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 이 봄날이란 카페가 어떤 드라마에 나와서 상당히 유명해진 곳인데요. 저는 보지 못했던 드라마지만 이 애월카페 봄날이라는 곳 상당히 넓은 공간에 운치가 있는 이런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한번 여기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다음은 한담 해변, 장안처 산책로라고도 불리우는 곳입니다. 한담 해변 해안로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요. 장안철이라는 분이 예전에 표류하면서 여러가지 책을 적었던 그 상당히 제주도 유명한 분인데요. 그래서 이쪽에 이름이 그렇게 좀 바뀌었나 봅니다. 한담 해안 도로로도 유명한 곳이고요. 많은 분들이 찾아서 이 길을 걷는 길인데요. 아까 같이 하계 여울같이 드라이브 코스도 괜찮지만 잠시 내려서 걸어보고 이쪽에 산책을 해보는 그런 감성을 담아보는 것도 상당히 이쁜 곳이랍니다. 여기는 잠깐 들렸던 것입니다. 뭐 여러 군데 많지만 제주의 감성 식품샵이 있는 한담 제주 감성 식품샵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다양한 기념품들이 있고 가격도 제법 괜찮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관광지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있어서 아마 여기도 가격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싸지도 않고 괜찮은 물건들이 제법 있었던 그런 곳이니까 한번 요 근처에 한번 와보시면 여기도 한번 들려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저희가 참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쪽에서 수영을 계속 했던 곳입니다. 곽지 해변입니다. 곽지 특유의 노천탕 이곳에서 저희는 씻었고요. 네, 이제 앞에 있는 이런 돌로 만든 조각상이 참 이곳의 매력 포인트죠. 하얀 그리고 이 폼 아래 넓은 이쪽에 모래가 있고 이 바다의 잔잔함 이쪽에서 정말 수영을 하고 쉬었다 가기에 참 괜찮은 곳입니다. 행복한 추억을 담았던 곽지 해변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이제 아쉬운 곳입니다. 실패했던 곳인데요. 한라산 소주 공장 투어라는 곳인데요. 금토일 13시, 14시, 30분, 그다음 16시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이곳에 투어를 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는 사전 예약을 꼭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잠깐 들렸다가 정말 아쉬웠던 그런 투어 참여인데요. 다른 분이 다녀왔던 분들의 어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쪽이 괜찮았고요. 다양한 알찬 구성 괜찮았다는 거 하니까 꼭 예약을 해서 다녀보세요. 협재 해변 우리나라 제주도의 3대 해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주변에 맛집, 멋집, 가게도 그윽하게 많은 곳이고요. 넓은 백사장하고 이게 가장 앞에 보이는 저 비양도와
그리고 이 아름다운 풍경이 어울림이 너무 괜찮았던 곳입니다. 가을에 찾아왔는데 그때도 이렇게 수영을 하고 이곳에서 감성을 담아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이 풍경과 이 조화, 저쪽에 보이는 저런 많은 백사장과 건물들, 그리고 파도가 치는 바닷가, 그 앞에 있는 비양도까지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풍경이 이곳의 현재 해변의 이 아름다움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령리 선인장 군락지라는 곳도 상당히 뜨고 있는 곳이죠. 마을 곳곳에 이렇게 선인장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 바다 앞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선인장 군락지가 있어서 걷기도 좋고 살짝 보기도 좋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내뱉고 있습니다. 선인장에 이 빽빽이 들어선 이 선인장의 아름다움이 정말 괜찮았던 곳. 지나가도 잠시 들려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멋진 곳입니다. 신차 풍차 해안도로입니다. 하기 애월 해안도로와 더불어서 제주도를 빛내주는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의 곳입니다. 구불구불한 해안선, 해양 풍력 단지, 그리고 맑은 하늘, 멋진 바다와 같이 곁들인 이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꼭 한번 다녀보세요. 제주 바다 목장이란 곳입니다. 신창 풍차 해변하고 바로 이어져 있는 곳이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곳은 바다를 산책할 수 있는 이 멋진 이 둘레길 비슷한 이 길이 정말 괜찮은 곳이고요. 이 풍차가 도는 아름다움, 이곳에 보이는 저 하늘과 그리고 바다의 어떤 어울림이 너무 괜찮고요. 상당히 깁니다. 이 전체를 다 돌면 꽤 몇 킬로가 좀 될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특히 일몰 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주는 곳으로 유명하니까 제주 바다 목장 한번 꼭 기억하셨다가 다녀보세요. 네, 다음은 수월봉입니다. 높이 77m에 위치한 이 수월봉은 멀리서 바라보는 이 뷰가 너무 괜찮습니다.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이쪽 서해바다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이 감성이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선 바로 뒤엔 이렇게 기상관측소도 볼 수가 있고요. 멋진 뷰하고 그리고 이 코스로 계속 이어져 가면 지질 트레일이라고 예전부터 이어진 멋진 바다의 기암괴석까지 볼 수 있는 곳이니 여기도 꼭 한번 다녀보세요.